기쁨과 기쁨으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국무위원장이신 총회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당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보건 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양강도와 삼지연 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216사단 지휘관 돌교부 박신을 더욱 깊게 간직했습니다. 중앙구역을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며 이 땅 위에 자력으로 부강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터세우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백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연대로 빛내어갈 참가자들의 뜻힘없는 의지와 열정이 차는 지는 속에 진행됐습니다.